네, 안녕하세요. 거북조사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저의 아바타를 허기허기의 아바타로 꾸민 다음에 로블록스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은 얼마나 잘 재현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검색창에 파피 플레이 타임 검색해볼게요. 파피 플레이 타임, 그리고 여기 아바타 상점에서 보겠습니다. 오, 굉장히 파피 플레이 타임 허기에 옷이 많이 나와요. 오, 핑크 색깔 허기워기, 우리 허기워기 여자친구의 옷도 있네요. 저는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은 이 왼쪽 메뉴에 있는 두 개 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조금 털이 단순하게 표현된 버전이랑 완전 실제처럼 잘 표현이 된 버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실제 같은 이 버전으로 구입을 할게요. 티셔츠랑 바지를 샀으니까 다음에는 허기워기의 웃는 모습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더 스마일 검색을 해볼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좋은데요? 이걸로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75로벅스. 그 다음은 허기워기의 동그란 눈. 어떤 눈으로 살까요? 이 카툰 눈이 있고, 그 다음은 이런 튀어나온 눈, 그리고 이렇게 만화같이 약간 재밌는 눈이 있는데, 저는 이 약간 재미있는 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우면은 조금 그러니까 귀여운 버전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옷 입혀주고 바지도 입혀주고 방금 전에 구매한 입이랑 눈. 어? 뭐야? 두 개 다 동시에 착용이 안 되네? 두 개 다 동시에 착용이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입 모양 아이템만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구매한 아이템을 입고 나오니까 조금 뚱뚱한 허기워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얼굴을 조금 더 파랗게 만든 다음에 몸을 좀 더 얇게 만들어 볼게요. 아바타에서 블록헤드를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을 여기 아래에 고급 들어가서 파랑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신체 크기에서 여기 높이랑 비율을 100으로. 안녕하세요. 오, 뭐야. 지금 보면 꽤나 비슷하게 허기워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허기워기다. 이렇게 지금 허기워기 캐릭터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로블록스에서 파피 플레이 타임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와, 로블록스 파피 플레이 타임에 들어왔는데 시작 화면부터 굉장히 똑같습니다. 플레이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오, 챕터 1. 자, 뉴게임. 오, 뭐야, 들어오니까 약간 이상하게 생긴 허기워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오케이, 파피. 이거 뭐야? 여기에 네모난 뭐가 있는데 이거를 맞춰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파피 플레이. 우리 파피의 색깔이 파랑색이니까 파랑색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Nope.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힌트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야. 오, 이게 힌트인가?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여기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초록, 노랑, 핑크, 빨강. 오, 나이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이 열렸죠? 오, 뭐야, 이거를 클릭하니까 갑자기 파피 플레이 타임 TV가 나오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손바닥 그래픽에 광고가 뜹니다. 팔이 막 늘어나가지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땡큐. 이제 이러면은 팔을, 와, 우와, 뭐야. 팔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빨간색 손은 없고 지금 파란색깔 손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 파란색에 제 파란색 손바닥에 대니까 문이 열렸어요. 들어오니까 우리 파피 플레이 타임의 허기워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스터에그로 여기에 있는 허기워기가 원래는 지금도 살아있는데 저를 놀래켜주기 위해서 완전 이렇게 꼼짝하지도 않고 서있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파워실. 오, 들어올 수 있네. 여기 파란색깔부터 한번 손을 뻗어볼게요. 지금 파란색에 손을 뻗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여기 테스팅 안 열리고, 여기도 안 열리고, 여기는 파랑이랑 빨간 손바닥 카페테리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 파워실밖에 없습니다. 파워실 한번 들어와서 뭐가 있나 볼게요. 여기서 이 버튼 누르고, 나이스. 지금 모든 불빛이 들어왔죠? 그러면은 파워가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나가볼게요. 와, 방금 파워실에서 불을 켜고 오니까 가운데에 있는 허기워기가 사라져 있습니다. 허기워기 어디 간 거야? 여기 손바닥 대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 열렸다. 메이크 어 프렌드, 친구를 만들자. 오, 이런 거는 뭔가 한 번씩 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밟아주고,
어라? 어? 방금 허기워기의 팔을 본 것 같았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갑자기 막 뒤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 뭐야. 와, 저기서 막 연기가 나오면서 저를 씻겨주고. 오, 올라오니까 장난감 공장 같은 곳이 나왔어요 지금. 아, 여기에 파랑색깔, 초록색깔 이런 걸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 흰색깔 먹어주고, 파랑색도 먹었고, 초록색도 냠. 빨리 빨리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간 다음에 여기 차례대로. 오, 뭐야, 여기 위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빨간색깔 손바닥을 가져옵니다. 와, 나이스. 오오오오, 지금 이렇게 완벽한 아이템이 탄생했어요. 이게 근데 손바닥이 나가는 게 재현이 안 돼가지고 조금 헷갈립니다. 오,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건가? 원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텐데 확인해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2번, 이거는 2번. 그러면 1번이 어디 있지 않을까요? 오, 1번 있다. 그럼 1번이 켜져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 오, 나이스,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2번까지. 오오오, 오 뭐야, 지금 여기 바닥이 막 움직이면서 알아서 막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와, 뭐야, 엄청 빠른데? 오, 나오니까 여기 지금 또 다른 공장에 들어왔어요. 와, 막 자동으로 움직여요 지금. 입도 한번 이렇게 통과해주시고, 여기도, 아, 통과 못해, 너무 커가지고. 오, 여기가 닫혀있네요 또. 파워. Nope.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죠? 여기 장난감을 올려놓으시오. 계단을 슉슉슉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 또 무슨 여기에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차례대로. 오케이. 아니, 허기허기 갑자기 언제 튀어나오는 거지 이거? 자, 점프. 오케이, 켰어. 이것도 점프. 오케이, 마지막에 이 버튼까지.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았어. 오, 이제 막 여기 있는 친구들이 움직입니다. 오, 그리고 약간 입양하세요에 나오는 핵 같은 친구들이 막 여기 레일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 친구가 캣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어, 올렸는데, 오, 문이 열렸고, 저기는 문이 안 열리나 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 아니, 허기허기! 허기허기야, 미안해! 허기허기야! 오케이. 자, 여기서 계단으로 빠르게 도망가니까, 뭐야, 허기허기가 뭐 쫓아오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은, 저기 열려있는 통로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허기허기야! 오, 뭐야, 문이 닫혔잖아. 어, 내려가, 내려가. 어, 허기허기야, 미안해. 와, 이거 게임이 굉장히 재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데요? 아, 안 돼, 안 돼. 어, 여기에 부셔져 있는 거야. 허기허기야, 제발, 날 살려줘. 오케이, 오른쪽. 여기서 다시 왼쪽으로. 허기허기가 다행히도 저를 쫓아오다가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와, 이거 약간 미로처럼 굉장히, 오, 길이 꼬여있네요. 허기허기야, 미안해. 제발. 오케이, 여긴 어디야 또? 오, 조금 이상한 공간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저기 있는 박스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래픽이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그러면은 도망을 치도록 할게요. 런, 런, 런. 오케이, 여기다. 저기로 이제 탈출하면 되는 거야. 오, 가자. 으아. 오, 깜짝이야. 어라? 자,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파피 플레이 타임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요. 아직 이 로블록스의 파피 플레이 타임도 베타 버전이라 마지막 엔딩을 보려고 하면은 강제로 체험해서 강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주 잘 만든 게임이니 파피 플레이 타임을 해보셨거나 하기 전에 약간 체험을 하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도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